보고 갑시다. 재배를 해보면 계속 겹치는 게 보이죠? 자, 이거는 뭐 결국은 뭐 여기 연결된 뿌리가 엄청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자, 계속 몽땅이다, 그죠? 몽땅. 1m에 계속 몽땅이야. 4, 5, 6, 7. 지금 제가 다 걸어 들어왔는데, 앞에 작황이랑 뒤에 작황이 조금씩 달라요. 자, 그리고 지금부터는, 자,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? 조금만 순이 나가면 차면 또 달립니다. 그래, 어떻게든 조금만 입색 올리고 조금만 순 빼봐요. 지금 안 보인다만. 아, 차면 안 보이노. 자, 내리는 거 체크해야 돼요. 내리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아휴, 여기 이제 한두 개 있나. 이게 숨어가 있어. 잘안 보여. 자, 한두 개. 근데 이게 내리는 게 보여야 돼요. 내리는 게 없으면 끝이에요. 그러면 근한 달이 쉬는 거야. 저런 게 계속 내리는 게 있어야 돼. 아무리 뭐해도 여기 1m에 3개 5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이해가 되죠? 아무리 안 달려도 그 정도는 달려야 된다. 이게 포인트예요. 그러려면 신초 나오고 계속 입색이 있어야 돼. 따는 게 능사가 아니요. 달려야 돼. 그래 미래가 있지. 자, 안 달리면 안 달리면 한개 달아야 되지 뭐. 자, 저런 거 따면 안 돼요. 놔두고 물질에 손 올려요. 여기 따지면 하나, 둘, 세 개인데 이미 두 개는 안 되잖아. 방법 없어. 그냥 물질에 올려야 돼.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순이 좀더 더, 이 체내 호르몬이 좀더더 바뀐다. 이렇게 보면 돼.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, 잎이 정상이 아니면, 아무리 강압성이 잘 돼도, 꽃과 열매의 결과가 자꾸 나빠져요. 그거 생각해야 돼요. 자, 이 계속 있다, 계속. 계속 있어. 자, 이래도 지금 또 하나, 둘, 세 개. 자, 다음주로 계속 따요. 따고 이제, 진짜 이런 거 생각해요, 이런 거. 잎이 정상이 아니잖아요. 자, 그리고 재배론에서 가장 큰 틀, 균충 생리장애.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, 흰가루, 그리고 이제, 온실, 그리고 이제, 얼룩이. 이게 보자. 매해 이게 반복이잖아, 반복. 작년에 얼룩이가 정말 심했고, 올해는 좀안 낫겠나. 자, 아무쪼록 계속 큰 틀은 생각하고 피해 가야 돼요. 자, 이런 애들이 계속 달려야 돼요. 그래야지 이어집니다. 됐다, 뭐. 그래, 이게 미래를 봐야 돼, 미래를. 지금 현재만 자꾸 보면 안 돼. 계속 달리냐, 안 달리냐 체크해요. 자, 이상입니다. 그나마 좀 있네. 자, 아무래도 하나, 둘, 세 개, 1m에 세 개에서 다섯 개, 많으면 다섯 개, 일곱 개 계속 달려야 돼요. 자, 이상입니다. 자, 더 봐요. 언제 왔지? 10일 좀더된것 같은데. 근데 아예 이마 있네. 아예 이마 있으면 안 돼요. 아예 이마 있으면 안 돼. 이게 많은 농민들이 참외 시세를 보는구나. 잠시 시설 안볼순 없는데,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? 이어지는 거, 이어지는 거. 따야지 순 나오고 달립니다. 따야지. 만약에 이래가, 햇빛 쫙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요? 그런 생각을 해야 돼. 이게, 요번 비 오고 나면 하늘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그때 열매 많으면 못 일라. 확 가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. 물론 시세가 살살 오른다. 인정해요. 참외가 끊길 거니까. 자, 근데 알다시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죠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계속 이어져야 돼. 5월, 6월은 이제 수량 싸움이야. 어떻게든 4월까지 최대한 따내고 5월, 6월 그대로 확 달아붙여 확확확 회전을 극대화해야 되는데. 에이, 그렇네요. 자, 여튼 선택을 해요.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따요. 그래야지 얘들이 또 꼬물꼬물 달립니다. 따야지 뿌리가 나가고 따야지 식물이 스스로 병을 잡아. 병을 이렇게 하면 병을 못 잡아요. 자, 포인트 생각해봐요. 아직 5, 6월이 그대로 남았어요. 만약에 햇빛 나면 이거 그냥 가는 거야. 이제 다음에 나는 햇빛이 25도, 30도입니다. 그렇게 나면
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요. 정말 많죠? 어휴, 몇 개야, 이거? 자, 이상입니다. 항상,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튼튼해질까? 그런 생각하세요. 그래도 뭐, 나름 색깔은 잘 난다. 그러니까, 뒤에 좀 들라긴 들라네. 근데 알잖아. 경영이야, 경영. 경영은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한번 보고 갑시다. 이걸 제가 오랜만에 오긴 왔어. 왔는데, 완전히, 이 맛이 심하구나. 와, 여기도 봐봐, 여기도. 여기도 정말 많이 붙는데. 아, 완전히 정말 무섭지 않나? 진짜 온실가루 무서운 것 같아요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아. 너무 많다, 많기는. 아, 약을 쳐도 이게 생긴 게 더 많다는 거지. 진짜 이게 균충 생리장애가 이만 무서운 거야. 이거를 자, 일단 이상입니다.